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입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키우에 방문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약 40톤의 인도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포파스나에선 치열한 전투가 오가는 듯합니다. 하루 종일 포파스나에서 전투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돌파하기 위해 화포, MLRS, 항공기 등을 총동원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격이 전부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유엔의 마리우폴 구조대는 세 번째 구조를 위하여 아조스탈로 떠났다고 합니다. 오데사입니다. 오데사에서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미니 섬에서 또다시 드론을 통한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등대 등 주요 건물에 대한 공습입니다. 러시아의 로스토프 온돈이란 도시입니다. 이곳의 FSB는 우크라이나에게 주요 정보를 제공한 간첩 6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러시아군의 2S19 무스타 S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포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후방에 침투되어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포병을 전송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공수부대 활약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입니다. 엄청난 폭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에서 공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흑해 호위함 어드미럴 카바로브함이 우크라이나군 미사일에게 피격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함 침몰도 사실 미국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정보 제공을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모스크바 격침의 공격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해군에 의하면 모스크바의 대공 시스템이 아예 작동을 안 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원을 아예 내려놓은 걸 수도 있고 부정부패로 인해서 군사 장비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 의회 의장인 바체슬라프 볼로딘 의장은 EU 회원국들에게 EU 탈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참전한 한 러시아 부상병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잘 싸웠다는 의미로 식용유 한 병과 통조림 한 캔, 국물 두 봉지를 보상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이 계속 지체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계속해서 협상을 번복한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 동방정규에 대한 제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은 다음 주부터 PGH 2000 자주포에 대한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약 5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와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65억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하나로 8조 2500억 원입니다. 한국인 의용군의 전투 영상입니다. 이들은 시가전을 펼치고 있으며 빠르게 전투 현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격을 피해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